할아버지, 배추가 많이 자랐어요. 올해는 농약을 치지 않아서 벌레들이 배추잎을 많이 먹었단다. 한번 구경하러 가볼래? 네, 좋아요. 배추밭에 사는 생물이 많네요. 그렇지. 혹시 양분을 얻는 방법에 따라 생물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알고 있니? 네, 학교에서 배웠어요. 배추, 느티나무, 개망초와 같이 햇빛 등을 이용하여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분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생물을 생산자라고 해요. 배추흰나비, 배추흰나비 애벌레, 참새와 같이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하고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하여 살아가는 생물을 소비자라고 해요. 세균, 곰팡이와 같이 죽은 생물이나 배출물을 분해하여 양분을 얻는 생물을 분해자라고 해요. 배추밭의 생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양분을 얻어 사는구나. 네, 할아버지. 공부를 많이 했더니 배가 고파요. 얼른 집으로 돌아가자. 할아버지가 배추로 맛있는 요리를 해주마. 신난다.